자, 안녕하세요. 뇽뇽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노르딕 게쉬. 자, 오늘 뭘 해볼 거냐. 오늘은 새로운 맵을 헬가로 플레이 해볼까 하는데 노멀 전문가? 어려움을 깰 겁니다. 전문가 아직 안 열려서. 그래서 보면은 이그드라시 보면 요렇게 올려놨어요. 치유 쪽 다 올려놨습니다. 부활도 있어요, 부활도. 그리고 전투 쪽은 하나도 안 올렸고요. 그 다음에 구조물 쪽을 싹 올려가지고 에픽 신전, 뭐 희귀 신전 다 나오게 했습니다. 뭐 하나는 이거 올려줬고요. 획득 범위 방금. 그래서 258개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헬가로 요투나임 어려움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어붙는 저주 이거 모닥불에 근처에 있으면 되죠. 일단은 이쪽으로 가서 카드부터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좋았어. 자, 저것만 잘 보면 돼요. 오, 저주. 여기 있는 저주, 우측에 보이는 저주를 잘 보면 됩니다. 여기 올라가면은 이렇게 싹. 그래서 100마리 잡도록 하겠습니다. 나쁘지 않은데? 승천 가져올까요? 엄청 어려울 것 같진 않은데, 난이도가 그래도 일단 클리어를 해봐야겠죠. 아, 올라갔어. 저주 풀어주는 게 제일 낫겠죠. 빨리빨리 풀어주는 게. 그렇지. 벌써 8렙입니다. 승천구슬 얼른 갖고 와야 되는데. 돈 빨리 먹고. 아! 괜찮아, 괜찮아. 18마리 남았습니다. 10마리, 9, 8, 7, 5. 자, 10렙 찍었고요. 이제 승천구슬로 올라갈 겁니다. 자, 돈 얻고 갑시다. 가까워요, 승천구슬. 어우, 느려. 발사되는 게. 좋았어. 바로 타짜 갑니다. 앞뒤로 날아가요. 그래서 60원이나 갖고 있습니다. 이거 그 대신 돈을 많이 가져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강해지는 것만 해놨기 때문에. 되게 없어요. 돈 99원 못 넘을 겁니다. 그래도 충분히 강해질 수 있을 거예요. 자, 5원 졌다 쓰겠습니다. 저주 내려가고요. 써 충분해. 봉쟁이 형 먹었고 이제는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궁극기서 위에 졸려. 무려 해갑니다. 그래도 벌써 또 60원 금방 벌어요. 이게 획득 그치? 특범이 증가. 데미지가 살짝 약하긴 하지만. 체력 나이스.
밑에 껴가지고 고장났죠? 저쪽 올라갑니다. 이제 먹을 거 다 먹었고 웬만하면 이제는 자석 반지라든지 그런 거 먹는 게 좋겠죠? 재생 되기 전 이제 10개까지 적용이 가능하고요. 능력치가 야 약하다. 얘들이 센 건가요? 제 약한 거죠? 이게 당연한 건가? 왜 이렇게 약하지? 헬가 패치가 이렇게 빡세게 됐나? 올라갑니다. 이 아, 돈 벌어야 돼. 맞아, 상자 깨부수고 다녀요. 나이스. 70원? 90원으로도 꽤 많은 걸 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잡지를 못하네. 너무 많이 쌓이는데요. 10포인트였나? 야 이거 너무 쌓이잖아. 안 없어지려고 하는데? 꼈나봐요 얘네. 녹을 때가 아닌데. 오 뭐야? 뭐야? 원래 저런 게 있었나? 곤란. 어 지금 능력치 엄청 깎이고 있어요. 죽어라. 와우 와우. 자 됐다. 자 됐습니다. 올라가서 다 올라갔고 여기서 저주 풀고요. 엄청 올려야 됩니다. 빌드업 빌드업. 진짜 약하다 씨. 어, 레이디 보틸드. 헬가 왜 이렇게 됐어요? 헬가 왜 이렇게 됐지? 원래 이런 애 이런 캐릭터가 아니었는데. 굉장히 약해졌네. 어 쉣. 고만 나와.
야, 이거 언제 잡, 어느 세월에 잡지? 일단 최대한 잡아보도록 하지만 무슨 14개나 쌓였어요. 근데도 쉽게 못 잡습니다. 하고 진짜 거의 최강의 캐릭터였는데 이렇게 약해졌구나. 컨트롤러 해. 체력 못 가. 아, 상장 가보면 알겠죠? 상장 가보면 알 겁니다. 빨리 가봐. 여기 그냥 빨리 감도록 할게요. 와, 드디어 깼습니다. 진짜 더럽게 힘들었네. 와, 진짜 더럽게 힘들었다. 더럽게. 이거 하나 사고요. 자석관자 하나 사고. 더럽네 진짜. 커저라 하나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성한 검 사고요. 전경 룬 사고요. 눈송이 잘 모르겠고 공격 위주로 사야 될 것 같아. 버섯 삽니다. 돌려봐. 경험치 증가 30원 남았어요. 나쁘지 않아. 요렇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피해랑 진흙탕류. 지속시간 좀 늘려가지고 다 올라갈 겁니다. 자, 이것저것 또 유물 생겼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기를 좀 올려가지고. 아, 나 보스 잡는데 진짜 너무 힘들었네. 돈 좀 많이 먹어야 돼요 이번 판에서. 15원에 가족빛 보스 크진 않네요. 최대한 돌아다녀, 싸돌아다녀 하면서. 그렇지. 돈, 돈. 데미지가 안 나오니까. 살짝 미치겠긴 하네요. 하나 샀고. 체력도 채워야 되고 바쁘네요. 와, 깰 수 있냐? 왜 이렇게 빡세지? 이 정도로 빡세게 게임하려고 데리고 온 거 아닌데? 자. 저주가 막 심하게 올라가 있는 것도 아닌데. 저주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올라가서 약해졌으면 이해라도 할 텐데. 뭐 캐릭터가 너무 높은 먹었다고 밖에 볼 수 없겠는데. 활집의 캐릭터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자, 알겠구요. 불에 탈 수 있죠? 지금 이거 확률 때문에. 불에 탄 적은 불 입힐 게 없네. 제가 불 입힐 게 없네요. 사실 저거 안 먹어도 되는 거였네. 20% 확률로 불 부는 건 줄 알았는데 불 탄 적이 20% 확률로 꺼지지 않는 그 아마테라스 받는 거였네요. 다 돈 많아 주변에. 말레축구요? 그렇지. 먹어서 나쁠 건 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저게 앞으로 상점에 안 나올 테니까. 포인트 사는 게 뭘지 저거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저주 2레벨이네. 맞으면서 해. 경치 다 올리고 가서 에일 애시로 풀었고요. 일단 자석 하나 갖고 있으니까. 어? 가져갈 만하지. 아무리 청아 쪄도 반밖에 안 되는 거 심장. 거의 맞으면서 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더 저쪽 올라가요. 무기 하나 늘려주는 게 애쉬를 갑니다.
이번 웨이브 끝나면 야 이게 맞 저주 풀기도 쉽지 않네요. 진짜요? 저주 자체가 풀기도 쉽지 않아요. 체력 채우고 레벨업은 어떻게든 하고 있습니다. 신기하네. 와, 잘 안 맞고 잘 버티고 있는데. 뭐 어떻게 된 거야? 자, 한번 시원하게 다 밀었고요. 아, 이거 땡긴 거. 저렇게 때린 거구나. 자, 왔고요. 보스 잡힐 때 해야 됩니다. 그거. 꿍 해야 돼요. E 눌러야 돼 무조건. 보스 체력 보고. 아, 진짜. 저주 풀고요. 이제 공속. 올릴 수 있는 거 다 올릴게요. 이따 새도 각성시켜 줄 거고요. 마지막 세트요. 바로 체력 채우면 됩니다. 아, 절반밖에 안 다르죠. 좀 체력이 달긴 다네요. 아마 여기 이거 하고 나면 이제 무기들이 레벨이 많이 좀 오를 거기 때문에 와 데미지 차이 봐라. 하, 빡세네 정말. 헬과 헬이다. 이 페이지인가요? 야, 피하기 애매하네. 자, 거의 다 잡았다잉. 맞으면서 해. 와 진짜 막무가내야. 와 뭐 어떻게 피하라는 거야? 도망치라는 건가 저거? 저 체력 또 채워주죠. 자 이제 끝날 겁니다 아마. 이제 먹고요. 가서 먹었고. 그래서 얼마 안 땡겨져 온 것 같긴 한데. 착각인가? 자, 여기서 연쇄 폭발 갑니다. 여기서부터는 지속 시간도 업그레이드 다 해줄 거고요. 이렇게 가는 게 맞다. 그리고 바주카포 불을 붙일 수가 없어서 이건 독이라도 지금 할 수 있긴 한데
피해 싹 다 올리고. 얼마 대단한 피는 아니지만 핸들이 홍채 눈송이까지 해서. 아 이거 하나 먹을걸. 괜찮아 괜찮아 나올겁니다 이번엔. 자, 다 됐구요. 괜찮은게 있길. 이렇게 딱히 나온건 없네요. 새로운 신전은 별로 나타나진 않았다. 연쇄 폭발도 있고 이제 돈 먹으면은 마지막에 이제 능력치 엄청 올려서 보스전 들어갈 수 있겠죠. 어? 이거 가능이다 이거. 지금 제가 독을 쓸 수 있거든요. 굉장히 불 붙겠죠? 아까 얻은 것들이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좀만 버티고. 저쪽 올라갔는데 일단은 나이스다. 어떻게든 아 연쇄 폭발 좋다. 돈 챙겨 돈. 22원. 9렙 찍었고요. 야, 잘 올라갑니다. 능력치는 잘 올랐다. 우와. 체력이 많긴 한데 뭔가 찝찝합니다. 데미지 증가됐는데 데미지 올라갔죠? 그러니까 받는 데미지 증가하고. 오히려 좋아. 어이 뭐야? 오늘 저기 상태 면역을 잃습니다. 50초. 아, 좀 큰데? 어느새 30초 벌써. 저주 올라간다. 아, 여기서 이거 먹기 되게 힘드네. 20초. 좀만 버티, 좀만. 10초만. 나 이거 어떻게 버티고 있지? 이거 어떻게 버티고 있지? 어 저기 자석도 있어요 지금. 그냥 거부 반응 먹었고 자석 가서 먹고 저주 깎고 갈게요. 안 되는데? 그 시간이 없는데? 혼자 먹을 시간도 없다. 자 나이스. 타이밍 좋았고. 아 돈 얼마 못 벌었습니다. 바주카 올라가고요. 신성한 검
10원짜리 하나 먹고 발사체 3개 다 먹으면 되죠. 이렇게 신호 다 했다. 또 레벨업 중이라는 거 안돼. 자, 보스 잡아봅시다. 근데 패턴도 못 보고 제가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오늘은 과연 저주 똑같이 적용이 돼요. 네모 조심. 저주 하기 전에 저주 풀고요. 아, 나름 패턴이 있군요 얘도. 어, 위험. 어, 나름 패턴 있어. 패, 조패. 지금이야. 패버려. 반피. 하나, 둘. 아, 좋았다. 저주 또 해금해주고요. 또, 얼마 없어. 아이고. 이야, 이거는 또. 제가 자 깨긴 깼지만 전문가분도 깼습니다. 와 근데 해가 너무 힘들었는데? 어 제 여태껏 했던 최근에 했던 노르드 게시 중에 제일 빡셌다? 딜은 역시 별자리 책이 제일 많이 어? 별자리 책이 제일 많이 넣었다고? 아 카드가 제일 많이 넣었네요. 어 별자리 책이 제일 많이 넣은 줄. 그래서 요정도 레벨 어 요정도로 플레이를 한번 해봤습니다. 마지막에 좀 빡셌지만 전문가 모드가 해금이 됐고요. 전문가 모드 바로 플레이를 할 수 있겠죠. 이제 이그드라시 보면은 요런 식으로 갖고 갔습니다. 아, 부활도 있었어. 맞아. 그래서 이게 제가 보기에는 극 극치유 쪽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게임 여기까지 노르드 게시였고요.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